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어제 저녁에 저의 아내의 입에서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이루어야 할 계획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제가 가서 픽업을 해서 오는데, 아빠, 빨리 집에 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엄마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딸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빨리 문 열어줘 힘들어요 했는데 우리 딸아이의 등에는 자기 등치만한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웠던 가방을 거실에다가 그냥 내팽개쳐놔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딸도 엄마도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집이 참 행복한 집이구나. 각자의 인생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은 하지만 찬양하는 시간 속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칼럼에 가면은 1200회를 넘게 조회한 칼럼의 란이 있습니다. 다른 칼럼들은 뭐 몇백 개 정도 되지만 그 란만은 1200회가 넘어갔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4년 7월 5일자 날짜였는데,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함께 찬송 363장을 불러봅시다. 이 제목으로 올려놨더니 1200회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가 다내 짐을 좀 가볍게 할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에 사람들은 그 제목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 클릭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0회 이상. 그 목사님 클릭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클릭 안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 짐을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글과 함께 찬송가 363장의 음악과 가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클릭 안 해도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자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오게 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과 장께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 생각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순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상처와 고통의 흔적은 깊이 남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자신을 속이지도 양심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지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때가 되면 복 있는 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 363장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 노래가 나오도록 클릭하도록 해놨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첫째로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뿐이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신에게 불평을 냈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주셨습니까? 그때 신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두 개의 날개 때문이란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에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원주민들이 강가에 있는 큰 돌을 들더니 선교사에게 큰 돌을 안겨주더랍니다. 선교사는 영문을 몰랐지만은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강 중간에 급류가 일기 시작했고 급류가 세지자 그 돌의 무게 때문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돌의 무게가 자기가 이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끔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이 너무 길고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말씀이 굉장히 지루해도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강물에, 얕은 물에서는 잘 몰라요,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지루해서. 그런데 인생의 강 중간에 급류가 흐를 때에 드디어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무게를 실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이 두 다리를, 나의 허리를, 나의 어깨를, 나의 온 손을, 나의 온 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핑계를 버리고 안주하려는 마음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자유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초청에 예스하며 아멘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의 방법뿐이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딸 예인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병이 있습니다. 월요병이 있습니다. 월요병.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놀자판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놀기 시작하더니 토요일 온종일 놀고 주일 또 놀고 그리고 월요일 날 현실은 다가오는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가기는 싫고 네 좋아하는 게 뭐고 물어보이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은사도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걱정이 없어요. 공부 못해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 학교를 다녀오더니 얼굴에요 한가득 기쁨을 착 안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들어주셨길래 그렇게 온유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좋아할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셨단 말인데 딸아이가 말하기를 내가 월요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화가 난대요. 월요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난대요. 그런데 주일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화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 신기하게도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가 나지 않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 얼굴이 막 온유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화나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수업 마쳤으니 저 픽업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태워서 같이 갑니다. 예인이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면서 화를 내냐는 거예요. 제가 우스웠습니다. 네가 나를 알아? 이 꼬맹아.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더 높아. 내 하는 일이 네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보다 더 높은 일이야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제 말을 제 행동을 빨리 한번 돌이켜봤죠. 예일이가 아빠 저 마쳤어요 데리러 와요 했을 때 제가 알아서 기다려
도착해서는 전화해 빨리 나와. 예인이가 내 딸이 들을 때에는 마치 아빠의 목소리가 굉장히 환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자 하니까 기도를 다 하고 잠에 들려고 불을 다 끄고 베개에 머리를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아이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음성이요. 하나님, 우리 아빠 화나는 목소리로 전화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인데 하나님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 즉시에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예인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저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아이들과 통화할 때 환한 목소리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환한 목소리로 들리오니 환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예인이처럼 기도해서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온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네가 날 몰라라 어린 녀석이 무시했는데 그 아이의 목소리 잠자기 들기 전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에 나는 마치 그 아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의 전한 말씀이 내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온유하게 겸손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볼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른들은 모두 어린아이라고 해서 외면해버리고 저리 가라 그러고 너까지 게 뭘 아냐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와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하나님, 저는 작은 자를 무시했군요. 은연 중에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버렸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너무 좋은데 새롭게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안다는 그런 말씀이기는 했지만 나의 삶이 정반대였어요. 들어보세요.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썩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저의 모습은 정반대로 살아왔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그분은 겸손하게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짐을 해결받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볍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려는 일도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선물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서는 좋아서요. 앉으나 서나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이 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어가나 나가나 이 선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안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자식의 선물, 차의 선물, 집의 선물, 물질의 선물, 돈의 선물, 학벌의 선물, 건강의 선물, 시간의 선물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웬 줄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자나깨나 내게 주신 큰 선물을 들고 있으려니 무겁기만 한데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성훈아, 이제 네 들고 있는 선물만 좋아하지 말고 선물을 준 내게 집중할 수 없겠니? 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그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뭐가 나쁜데요?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의 손에는 아직까지 이전 것만 잡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만 믿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가 너무 좋아요. 아내만 믿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자식만 믿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만 믿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저의 속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있던 선물을 다 잃어버렸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걸 받으니까 나의 삶은 그때부터 참된 쉼과 기쁨과 영생과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이 이제는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집착한 것이 하나님보다 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이 예수님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고 도적대들이 훔쳐갈 수 없는 영생과 천국과 구원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